철학의 부인정을 맡고 계시는 조혜승 의원으로부터 지지의 말씀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설악주민 그리고 유권자 당원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혜승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다 하셨죠?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찍으셨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투표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손가락 둘 V자 기호 2번을 표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매스컴에서 뉴스 첫마디로 코로나 확진자를 서로 앞다퉈가면서 방송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어제와 같이 염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소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는,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방법을 감행하기 위한 사전 표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중에서 나오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영방송에서도 어제 오늘 계속 방송이 됐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선관위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탄핵으로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며 더 공평한 정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내로남불로 국가제도를 파괴시켰습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무능하고 썩고 부패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 5년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세력의 5년 동안 한 것은 부패와 썩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지난 5년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권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때문에 권력을 사유하며 인격과 품위와 우함과 아름다움을 전혀 개변과 도덕성 하나 없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며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3월 9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면민 여러분, 가평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정권 심판은 새로운 국가 발전의 미래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설악을 이기고 가평이 이기고 경기도가 이깁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여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유권자 여러분, 3월 9일은 꼭 기호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음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루는 마지막 전표가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세 번을 읽겠습니다. 대통령 하면 윤석열, 설악하면 대통령, 마지막으로 가평하면 윤석열을 잊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설악아, 가평은 윤석열.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